안녕하세요. 포마 수학의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A 내용은요. 이제 요의 내용이죠. 아, 집합과 원소의 표현이고요. 표현. 집합과 원소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집합은요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죠. 대문 집합 A, 집합 B, 집합 C. 원소는요 소문자로 많이 표현해.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많이 표현한다. 그렇죠? 표현하는데 봐요. 이제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나 표현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호를 씁니다. 삼지창하고요 뭐야 이지창이 있다. 알겠죠? 뭐라고요? 삼지창과 이지창 됐어요? 뭐랑 뭐 삼지창과 이지창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원소의 포함관계를 표시하는 기호고 얘는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표현하는 기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이 자리에는요 집합이 와야 돼. 일단 이 자리에 집합이 안 오면 틀린 거야. 이 자리에 항상 집합이 와야 된다. 그쵸? 이 자리는 뭡니까? 예, 집합이 와야 돼. 집합. 여기는 뭐냐? 집합이죠. 그러니까 어디만 원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표현기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원소니까요. 이건 원소요. 원소. 즉 이거는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에서 이 두 가지요. 각각의 위치에 봐. 집합과 이 집합에 있는 원소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어. 원소면요 이건 짝대기 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들어가면 냅두고 아니면 짝대기 긁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요. 집합의 관계에서 여기 있던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있으면요 부분집합 맞는 거고요. 알겠냐? 단 한 개라도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게 한 개라도 여기 있으면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의외로 좀 많이 틀려. 그렇지?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이거다. 자, 우리가 아까 집합 A를요 집합이야. 잡아.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를 두 가지 정도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폐곡선 내에 이렇게 해당 원소를 써가지고서요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보통 집합 표시는요 양 뒤로 중괄호 아니냐 중괄호도 표현해. 중괄호 예를 들어 집합 A에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집합 A에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럼 봐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이게 뭐야 이게? 어이 이게 뭐야 이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집합 A가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건이라고 그걸 만족하면 들어오는 거 아니면 탈락 됐어요? 그럼 이런 표현은 이 양 끝에 있는 잘 들어 양 끝에 있는 중괄호가 집합 A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건이야. 알겠냐? 요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요 조건이라고 알겠어요? 이해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해당 집합에 표현할 때 집합 표현할 때 이게 나중에 원소가 나올 법이건 조건이 되실 법이건 양 끝에 있는 중괄호가 해당하는 집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선생님 이게 V쌤이 왜 중요한데요? 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잘 들어. 자 이제 앞으로 이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면은요 일단 여기 집합에 있는 것들을요 옷을 다 벗겨. 알겠냐? 얘는 옷이야. 그러니까 항상 집합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맨 바깥쪽에는 중괄호를 없앤 상태에서 여기서 콤마로 이루어지는 원소들 중에 얘가 있으면 맞는 거고 없으면 탈락인 거야.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그것만 보면 형태만 수학은 형태야. 형태만 보면 돼. 이걸 지운 다음에 요 놈이 이 안에 있으면 땡큐 맞는 거고 요 형태 그대로 여기 없으면 탈락인 거야. 알겠죠? 형태를 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요 옷을 벗은 다음에 여기 있던 대상들 원소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몽창 다 있으면 맞는 거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단 한 개라도 여기 없으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됐냐?
연습.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정리해놓고요. 뭐, 연습 하나 하도록 하죠. 봐요. 앞으로 이제 요건데, 요건 뭐냐면 공집합이요. 공집합. 뜻은요, 다음 같아요. 공집합은요, 이렇게.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표현이 날겠죠? 얘랑 같은 표현이야. 참고, CF. 공집합이라,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건 어때요? 여기다 점 하나 찍어. 점 하나, 딱. 점 하나 찍었어. 점 하나 찍었어. 이거 공집합? 아닙니다. 왜요? 이 점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쟤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점 찍으면 안 돼. 어? 뭐, 먹물 하나 튕기면 끝난 거 알겠죠? 어?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와이!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거는 0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인 거지, 그치? 공집합이 아니야. 알겠어요? 참고를 해서 알아둡니다. 그쵸? 자, 연습. 하나 볼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봐요. 집합 A가 있는데 말이야. A가. 잘 봐. 0, 파이, 0, 이거. 뭐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뭐 이거. 뭐 이거 할까요? 뭐 0일로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쵸? 예제니까, 그쵸? 자, 그래서요. 몇 개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간단하게, 그쵸? 뭐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고. 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치? 어, 이렇게, 응? 이렇게, 그쵸? 응? 이렇게, 그쵸? 응? 이렇게, 그쵸? 그죠? 또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치? 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 뭐, 또 할까 또? 이런 거 할까요? 0. 이렇게 합시다. 그쵸?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또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아, 복잡하지 않아요. 그쵸? 이해라면 복잡하지 않아. 자, 이거 한번 처리해 볼게요. 맞나 틀리나. 봐라. 예, 봐라. 지금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맞나 틀려 보고 있는데, 잘 봐. 삼지창, 이지창이라고 할게요. 기울. 삼지창, 이지창. 그쵸? 이지, 두 개의 창, 삼지창. 하여튼 입 벌리고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뭡니까?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집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 알겠냐? 그렇지 않아. 위치상 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집합이 있겠고. 자, 선생님이 썼었죠? 집합이 있는 경우에는요, 집합에 무엇을 뭘 벗으라고요? 겉옷을 벗기 알겠냐? 벗기면은요, 알맹이가 드러나. 따라서 지금 집합 A는요, 누굴 벗겨야 돼? 여기 있던 객관적인 명확한 조건! 요놈을요, 샥 벗겨내면은요, 집합 A는 원소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콤마로 나눠져 있어. 이런 거, 이런 형태의 원소 3개 갖고 있는 집합이 알겠죠? 안 헷갈리죠? 원소는 이거 3개 갖고 있는 거라고, 이거 이해하면 어떤 문제 다 풀려, 이런 문제는 알겠냐? 3개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거. 그럼, 뭐부터 풀까요? 삼지창 먼저 풀게. 삼지창 먼저 풀어. 삼지창. 봐요. 자, 이런 원, 삼지창 여기 있잖아. 이런 거 집합 A에 있어, 없어? 이거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서 원소 맞잖아. 굳굳굳 놀아요. 알겠죠? 얘는요, 이런 0이라고 하는 원소 A에 있어, 없어? 0이라는 거 있잖아. 있으니까 얘도 옳다고. 알겠어요? 삼지창은 되게 편해요. 왜 얘 옷만 벗기고 여기 있던 게 원소기 때문에 얘가 있냐 없냐만 봐주면 돼. 얘는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원소 맞으니까 맞아요. 알겠어요? 삼지창이 편해. 얘는요. 아이 붙었네요. 그쵸? 얘는 어떻게 얘는요? 이런 원소 있어 없어? 없잖아. 다르잖아 이거. 얘 탈락. 나 틀렸어. 안 돼요. 그쵸? 원소가 아니다. 얘는요. 이거 원소 이런 원소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당연히 탈락이. 알겠어요? 됐죠? 다음. 이지창일 때는요, 이지창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집합을 해석해주면 돼. 같이 옷을 벗어. 근데, 봐요. 이건 이제 공집합이죠. 공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이다. 예.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 기억할까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알겠냐? 다시 한번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무조건 맞아요. 얘는요. 자, 이거 지금 집합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이건 집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평에 논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탈락이. 알겠어요? 얘는요. 자, 집합과 집합인데, 이제 집합과 집합이니까 얘도 뭘 하나 벗어? 얘도 옷을 하나 벗어줘야 돼. 알겠냐? 옷을 벗으면은요. 여기는 어떤 거? 요러한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인 거지. 그치? 알겠냐? 요러한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 근데 요러한 원소가 여기 있잖아. 있잖아. 있으면 부분집합 맞죠? 맞아요. 알겠어요? 또 옷을 벗기라고. 얘도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옷을 벗기면은요. 얘는 어떤 집합이? 얘는요.
이러한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인 거거든. 알겠냐? 이러한 원소가 여기 있잖아. 있으니까 부분 집합 맞죠? 맞아요. 알겠어요? 이해가죠? 됐습니까? 이렇게 쳐다봐 줍니다. 알겠죠? 결론은 다시 한번, 자,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두 집합 간의 포함관계, 나타내는 기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합 위치에 있는 것들 옷을 벗겨라. 벗겨서 여기 원소들 중에 얘가 있기만 하면 땡큐, 아니면 날리면 되겠고, 얘는요 옷 벗어, 옷 벗어, 옷 벗은 다음에 여기 있던 원소들이 몽창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몽창 다 여기 있으면 땡큐, 아니면 짝대기. 이해 갔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